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선생님과의 무대 다음 곡으로 저희 트리오로 들려드린 곡은 레전드 재즈 트럼펫터인 프레디 허버드가 작곡한 스윗스라는 곡이었고요. 시욱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는 여기 항상 있을 거예요. 이제 너무 훌륭한 뮤지션들이 이제 계속 올라왔다가 또 다른 분이 오시고 할 텐데 저희는 이제 계속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이제 하는데 사실 지금 저랑 이렇게 트리오로 같이 연주하시는 이분들이 너무 훌륭한 연주자 분들이시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 짧게나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재 드러머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동산 밴드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밴드를 이제 해서 이제 드럼과 또 출중한 또 메모와 또 이런 거 맡고 계시는 드러머 신동진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동진 씨와 저 사이에서 너무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계신 이분은요. 뭐 정말 이분을 뭐 설명하자면 뭐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제일 최근에 또 이제 리더작을 내시기도 하셨고 또 웅사님과 더불어서 제3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재즈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베이스의 황옥이 씨입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유명한 재즈 멤버 중에서 이제 텔로니우스 몽크라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만든 스트링더 체이서라는 블루스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베이시스트 황호규 씨가 너무 멋진 편곡으로 이렇게 재해석한 곡인데요. 스트링더 체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 앞에 세 곡을 연주곡을 들려드리는데요. 이 뒤에 너무 훌륭한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재즈 보컬리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멋진 무대를 계속 선사해서 보내주실 텐데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분은요, 이웃나라 중국에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할리우드